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탄팔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 마지막 날이죠. 9일 일요일이죠. 오늘이 마지막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튜토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번째 날은 폭탄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세번째는 몇 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번째,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카메라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관전을 했을 때 1인칭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3인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관전해야 하는 아군이 아니게 구석에 들어가 있다면은 약간 좀 제대로 아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뭔가 옵저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채팅을 쳐가지고 A인지 B인지 말씀을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그러니까 보이스 챗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보이스 챗이 있다면 당연히 보이스 챗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시점도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내부 디테일이 좀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탈출을 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탈출을 하면서 자폭을 할 때 누르는 버튼이나 그 플레이어의 모습이 그냥 온통 검은색으로만 보였고, 뭔가 내부 디테일이 좀 더 줄어든 느낌?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뭔가 좀 더 게임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뭔가 좀만 더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거 이외에는 상점의 여부라든지 뭐 이외에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그리고 튜토리얼의 부재도 말씀드렸었고요. 예. 일단은 4일차 내에서 언급해 드릴 만한 거는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무빙, 그리고 아크 주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빛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단 쪽인데, 근데 그것도 아군 거는 하얀색 파란색으로 보이고, 적군 거는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그 빨간색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시야가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크지뢰 데미지를 줄이던가, 혹은 아크지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던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아니면 아크지뢰를 제 생각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터지게끔 하는 것도 밸런스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폭발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깔아놓고 모든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아크지뢰를 들고 A랑 B 지점에다가 다 설치하는데 밑에다가 다 깔아놓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치 시간이 없다면은 그거도 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설치를 하려다가 터져서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크지뢰에 대한 너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는 타이탄에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디테일이라든지 그 안에 파일럿을 탑승한 뒤에, 그러니까 탈출한 뒤에, 그러니까 안에 그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기장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검색으로 됐다든지, 디테일 부분이 좀 별로 안 살았다든지, 그러니까 외부로 보여준 디테일은 되게 좋아요. 근데 타이탄 내부에서 탑승하고 뭔가 버튼을 누를 때, 아니 탈출할 때 뭔가 누르는 거에 대해서 화면이 너무 검어게 보여가지고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야드라든지 MIA 맵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 있어요. MIA 맵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위로, 그러니까 그냥 얼만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다시 또 전장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하다가, 그 전장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그 타이머가 나오면서, 그 타이머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타이머가 진행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는 그냥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올라갔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본야드 맵이라든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좀 막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고 막거나, 그러니까 막거나 알려주거나, 둘 중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맵이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뭐랄까, 파일럿이 되게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본야드 맵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타이탄이라든지 그
아마 저항군일 거예요. 저항군. 저항군 스폰지역 뒤쪽에 보면은 모랄 사막이 있는데 사막 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지방어가 돼가지고 살짝 IMC 많아요. IMC 쪽이 너무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지방어를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페널티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매 레벨 지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MIC 진영이랑 저항군 진영이랑 서로 위쪽에서 시작하다가 본야드 맵 중간 쪽에 움푹 파여져 있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전 차라리. 그러니까 위에 솟구쳐 있는데 벽으로 가려져 있고 서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밑에 내려가야지만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게끔 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 믿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타이탄이 라곤을 했을 때 타이탄 라곤 되는 것도 파일럿 라곤으로 되지 않고 타이탄 라곤이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파일럿이 그 아처 로켓으로 그 타이탄을 노렸을 때내 아군 타이탄을 노리면은 그 파일럿의 위치랑 타이탄 내 타이탄을 노린다는 거를 뜨잖아요. 근데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초반부터 바로 내려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신경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UI 부분에서. 물론 어디서 오는지는 좋은데 그 파일럿이 나를 노리는지 타이탄이 나를 노리는지는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폭탄을 설치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가만히 있을 때 주변이 흔들리는 진동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뭔가 에임도 흔들리고 화면도 흔들려가지고 집중도 잘안 되고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폭파나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현실감 있게 그 생동감 있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장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타이탄, 그러니까 건물 안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네스트 맵에서 폭파 지역 B를 설치했을 때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벽 하나에 사이 두고 바로 앞에서 쿼드 로켓이 날아가고 클러스터 로켓이 날아가고 하는데 진동이, 그러니까 진동, 예, 네, 뭐 진동 안 느껴지지만 그냥 그 화면이 엄청나게 흔들려가지고 그 설치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살짝. 그래서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샷건의 소리를 좀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샷건을 쓰는지 안 쓰는지 구분이 잘안 됐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총을 쏘는 소리를 좀더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리를 줄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주례를 보고 그냥 가만히 해가지고 저는 방송을 하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옆에서 누가 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화면이 흔들리는 걸로만 내가 피격 판정을, 아, 내가 맞았구나라고 들렸지 상대방이 쏘는 걸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질거리고 핑 소리라든지 뭐 그런 소리 때문에 총소리가 안 들렸어요. 총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끄게 만들던가 아니면 키게 만들던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러니까 폭파 그 해체 폭파 킷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핵자폭 탈출 많이 키트를 쓰시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폭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X라는 키도 있는지도 몰랐고 E를 통해 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E를 통해서 탈출을 해도 자폭이 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뭔가 좀 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그니까 자폭을 했을 때, 그니까 자폭이 되려고 했을 때그 노란색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좀 경고창이 뜨면서 피가 아예 없어지고 노란색 바가 내려갔을 때 그때쯤에 E 키를 누르면 핵자폭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고, 그전에는 차라리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E키를 눌러서 탈출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니까 그냥 핵자폭 탈출 키트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E키를 누르면은 그냥 바로 자폭이 되면서 파일럿은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차라리. X키를 따로 누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그니까 타이탄을 버려야지만, 타이탄을 버리고 파일럿으로 싸워야지만 이렇게 자폭의 데미지를 제대로 줄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스페이스 바로 충분히 핵자폭 탈출, 핵자폭 이거 피할 수 있는 것도 뭐 괜찮았고. 딱히 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따로 뭐 제가 따로 그러니까 완그 리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정식 오픈 때 뵀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아, 그리고 그 테크니컬 테스트 끝나도 제가 라이브 영상이 몇개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몇개잘한 것만 몇개 집어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니컬 테스트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텍 온라인 흥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